얘들아, 선녀농번 가자. 어이시구, 이리야. 어이시구, 예. 띠리리리리. 음악 다 올린겨, 끝까지.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저기 뭐냐 그 뭐냐 그 백세 인생을 불러줘야 되는 게 지금 그래야 그 저승에 가면은 뭐 저승 타령을 갔다가 뭐가 좋아서 갑자기 백세 인생을 듣고 싶어 백세 인생 듣고 싶어요 아버지 백세 인생이 좋아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리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리야 누가 대장이야 엄마가 대장이야 엄마가 저 아버지 이길 자신 있어 개나리 처녀 하고 백세 인생 해줄까? 그게 좋겠어? 그래 그래 이 엄마가 좀 쎄 보이냐 쎈 양반을 말을 들어야 돼 오라버니는 무슨 자신이 밖으로 다 나오지도 못하면서 밖에 나와 있는 양반 좋아하는 거 개나리 처녀 하고 백세 인생이 디스코로 된 게 있다 있으라 어, 좀 이따가 그걸 주라 해. 자 준비됐으면 개나리 처녀 먼저 가자 어이시고 디스코 5번으로 좀 개나리 우물가에 사람 찾는 개나리 처녀 종달새가 울어울어 이팔 청춘 봄은 가네 어디까지
아니면 요즘 노래를 할까 원하는 거 해드릴 테니까 신청하셔요. 자, 백세 인생 신나게 디스코로 된 게 있네. 이놈의 저승 타령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저승에 가기는 싫지. 나도 가기 싫어. 나 얼마나 남자관계가 복잡한지 나 그놈들 다 해결하고 가야지. 안 그럼 저승까지 따라올까 싶어갖고 내가 요즘에 불안불안하네. 이 오빠도 아까부터 내가 초심이가 공연할 때는 초심이를 안 찍고 나만 찍더만 내가 공연하니까 나를 찍고 있대. 제왕반 날 오빠 니네한테 반했나? 네 마음에 드나 내가? 저 양반도 내가 또 복잡한 저승 남자관계 해결하고 가야 될 그런 상황일세? 그래서 자 저승곡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인생! 저 남자관계 복잡해서 못 간다고 하여! 이려! 워킹! 내가 언제 키는 거 봤냐? 아이쇼!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쳐대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빨리 아직 나와 못 간다고 쳐대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수만해서 못 간다고 쳐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할 테니 재촉 말라 쳐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쳐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아리라 고개로 또 넘어간다. 예예 노코시 오이쇼 80세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쳐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쳐내라. 금남강색 한라를 찾고 있다 쳐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똥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그 낙세에게 와 있다고 쳐내라. 아리라 아리라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고등어 많이 먹어라. 고등어. 고등어 많이 먹으면 피가 깨끗해서, 피가 깨끗하면 뇌졸중도 안 오고, 심장도 심혈관 질환도 없고. 고등어를 많이 먹으면 오메가3가 많아서 피가 맑아진다. 많이 물어. 많이 물어. 튀겨먹고 뼈채 막 우닥우닥 씹어 먹으면 이 뼈 골다공증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다. 우닥우닥 많이 물어. 자, 그래. 개미는 뭐 이게 뭐 하러 왔냐? 엿장수가 모자라서 너까지 왔냐? 아유, 춤추러 왔냐? 너 잘 왔다. 개미야, 니 진짜 잘 왔다. 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지같이 생겨갖고 왔다. 야, 어우, 시상해. 우리 안동에 오늘 잔치 벌어져갖고 거지랑 거지 다 모이네, 그치? 그래. 이슬아, 사는 동안 한 곡 주라, 사는 동안.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셔요? 없을 걸로 간주하고 생각들 하셔. 제가 사는 동안이라는 노래 한 곡 신나게. 머리야, 시계반을 사는 동안 하고 시계반을 해줄게. 듣고 싶은 노래 예 신청하셔. 그리고 혹시나 우리 저기요 개미나 초시모니가 옆할라 가거들라 하나씩 사줘. 다른 거 필요 없네. 손에 떼묻어 안 되거든. 사문진 불러드릴까? 아이고, 예, 알겠어요. 사문진 불러드릴게요. 사는 동안 제끼고 사문진을 먼저 하고. 그 사문진 할 때는 음향선생님, 음향감독님 음악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왜냐면 사문진은 노래가 좀 커야지 웅장하게 멋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아는 어떤 거지각설인 노래예요. 사문진 됐냐 이슬아? 사문진 저 뒤에서 어떤 양반이 사문진이라는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엄마. 요 소원은 뭐냐면 사문진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빌어주고, 예, 자손의 행복을 빌어주고, 온 가족이 참 모두 모두 항상 웃는 날만 가득하기를 어떤 사람이 비는 노래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곡 사문진 보낼게요. 차렷경. 아!
이 노래 좋지 엄마. 삼은진이라는 노래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수 이름이 이승연이라 하더라. 노래 잘해야 그 양반 누군지 몰랐더니 노래가 너무 좋은데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양반한테 얘기할게요. 각설이 공연을 갔는데 어떤 분이 삼은진을 신청하더라고. 얘기할게. 또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시계바늘 이슬아, 시계바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붙잡고 한번 치자. 내 혼자 칠게. 내 혼자 내 혼자 칠게. 같이 쳐? 너 괜찮겠어? 니 나중에 언니 보고서 면 육실할 막 이러면 안 된다니. 알았지? 그러면 같이야? 난 니들한테만 내가 뭐 했다고 내가 날 갖다가 나는 뭐 뒤쳐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은 시계바늘 먼저 해주고. 자, 준비됐어. 시계바늘 갖게 언니야. 그래야 차려. 사는 거 별거 없어. 요만 먹고 살면 되지 뭐 안 그래? 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너 벗어만 벗어보자 세상아. 노래만이야? 이러고 두들기지 말고 노래만 할까? 저거 하지 말까? 저건 이따 다른 애 나오면 시키고 나는 노래만 해. 저거 하지 마. 노래만이야? 그래. 그래. 그럼 듣고 싶은 거 있어. 이왕이면은 우리가 짜진 대로 하는 거보다 여기 계신 양반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좋으네. 성주풀이. 야, 성주풀이 줘봐라, 야, 성주풀이. 뭐, 나를, 뭐, 그냥 새를 냈든지 말. 나경상, 심리어예, 띠띠띠띠. 그거, 그래야. 엄마, 내가 잡식이요, 잡식.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네. 여기서 갑자기 저기, 김건모 노래 부르려고 해주고, 내가 이것저것 해달라는 걸 다 해줘. 소 잡아줄까, 소? 소 잡아주라고 왔어. 내가 저기, 성주풀이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간 소 해줘. 고마워요 언니. 안 줘도 그냥 해줄 건데 준비가 됐는데 그거 고맙습니다. 야, 성주풀이 해놓고 이슬아 서울로 간 소도 해놔. 해놨어. 그러면
그래 내가 신청곡대로 해줄게. 내 맘 목 다 나와 다 나와 까짓거. 자 그럼 성주풀이 먼저 가자. 민요로 된 거에 자 가자. 조심히가 춤춰야 되는데 조심히 춤춰야 되는데 조심히 얼른 올라와라.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느냐 우리네 인생에 한번 가면 저 모양이 됐더니 에라만수 에라 대신이야 님을 잃고 밤새도록 님을 찾아 헤매노라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나는 몸이 안 돼야 몸은 얘가 대신해 난 목만 돼야 목만 잘하지. 우리 한조야. 얘는 내 몸. 나는 얘 목. 네. 신청받은 거. 저 뒤에 우리 서울로 간 소라는 게 있네. 우리, 안동에서 밭 갈고, 집 지키고 이것저것 하던 그 소가 서울로 갔대요. 왜 갔을까요?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 의미를 한번. 내 가슴이 엄청 아파. 우리 집에서 내가 꼴베이더 먹이던 그 소가 왜 서울로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고 갑자기 가슴이 찡할라 그러네. 송아지도 불쌍하고. 자 서울로 간 소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난타 준비해놔라. 자 서울로 간 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개봉.
갑자기 소고기 먹고 싶다. 우리 노래만 부르면은 그래도 재미가 없네. 우리 그래도 각설이가 오면 지지고 볶고 이걸 한번 갖다 놨을 땐 두들길 이유가 있죠. 혹시 자기 마음속에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뭔가 모르는 응어리가 있은가, 서방이 갑자기 나한테 밥을 하루에 세 끼 달라 하든가 갑자기 다섯 끼를 달라 하든가, 아니면 꼬박꼬박 밥을 다섯 개 꼬박꼬박 챙겨주던 각시가 갑자기 밥을 두 끼만 챙겨주고 안 챙겨주던가, 그러면 서로 부부싸움 하지 말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우리가 알아서 달래줄게.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 브리즈번 공연단. 자, 우리 이슬이 개미. 그렇구나. 난 쉬어도 되는구나. 개미 조심이와 함께 신나게 북장군 난타 공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성으로 출발 이리야. 남들이야 즐거웠어 그 그렇지만 모두들 신나서 춤을 추지나 남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박수 한 즐겨 어슈 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세상에. 아니 오늘 주말인데도 이 관중이 한 만 명 정도 왔네. 엄청 많이 왔네 그냥. 아니 다 어디 갔대요 전부 다? 어디 가 봤어?
뭐 대답을 하셔, 대답을. 어저께 너무 크게 그냥 아예 안 못 나오시나 아직까지? 그쵸?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노래만 한 곡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내일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몇 시에 나오시냐면은 새벽 6시에 나오셔. 내일 마지막 날 그냥 끝날 때까지 합시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좋아하신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요거 한 거 하고 원점 디스코 되는 거 하고 그 두 개 다 올리라. 예, 한 개 올려야 된다. 해서 내가 예, 우리 엄마한테 기분 좋게 한번 해드릴게. 그리고 박수 많이 치소. 알았죠? 그리고 그 옆 팔잖아요. 제 옆 묶지 마이소. 옆 많이 먹으면 속 따라 죽습니다. 예, 옆 팔, 제가 신나 옆 팔고자 보자네. 신나 자꾸 옆만 팔고 지나가겠네, 그냥. 아이고, 자, 우리, 너 말고, 야, 너 허리가 왜 꾸중하냐, 너가? 아, 그래요? 아, 나는 몰라. 나 여당은 상관없어요, 막. 저는 여당은, 나는 어떤 거 상관이냐면, 저, 칠순하고 패드 저런 거 상관이, 여당은 상관없네, 그냥. 자, 울고 넘는 박대체 박수 준비! 그, 나무 아가씨 처음 치마를 와, 느끼노. 네? 저 볼 거 없다, 내가 보지 마. 뭐, 그기다. 누나가 집에 가면은 형님하고 똑같은 게 있다. 그냥 보지 마. 자, 가자! 울고 넘는 박대체 첫 번째 등기하고, 가자! 시간! 원점으로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빼면 안 돼. 당신을 사랑했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 그 누나들이 왜 이렇게 달라붙고 그래. 아니 안 줘도 되는데. 아니, 나 주는 거예요? 아, 고마워. 아이, 고마워. 어. 맛있는 거 사 먹게. 요건도 지갑이 있어. 요거는 뵐 때도 지 따로 지갑이 있다. 야, 너는 내 따라가는 이 말을 하시네. 야, 제가 지난 어젯밤 숙소도 통과시켜 쳐먹고 있잖아요. 지금 난 안 주고 지내라고. 야,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예, 한번 저쪽에서 바퀴 올라갔고, 예? 그리고, 엄마, 이 엿같은 거 사먹고 그러지 마라, 그냥. 박수만 많이 치면 됩니다. 알았지, 엄마? 그리고, 웬만하면 대화는요, 집에 가서 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시끄러운데 대화가 안 돼. 알았지? 어, 누나, 어디 가는 겨? 동강으로 팁 주려고. 아, 팁 좀 빨리 갔다 와. 빨리, 아니, 갔다 와. 아, 빨리 갔다 와. 아, 내 노래하고 있을게. 내, 자,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엄마는 세상에 나보다 작은데 막 가서 둘이 미워 그냥 이렇게. 어 나가 더 커. 아니 어, 엄마가 막 둘이 미니까 내가 어쩔 줄 모르겠게 이렇게. 아니 가자 아미새 가자 땡겨주고 어시고. 했다고? 괜찮아. 왜냐면은 전 누나들이 봐봐 돈 주려고 집에 갔다 오는 성격이 얼마인데 끌켜도 괜찮다 그냥. 어차피 우리는 이제 끌켜도 뭐 없는데 어찌 그냥 가줄 수 없다. 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봐도 어디가 저쪽 엄마는 막 갔다 오면 저를 파워요 자꾸 이렇게. 아 진짜 환장하겠네 그냥.
야, 초심아. 야, 너는 그, 뭐, 뭐 들은 그거 같냐? 남자 꼬시래. 너, 왜 왔어? 저기 안 줘. 안 좋아. 돈 안 준다고? 너 환장한 애정신하고 지내라고 다. 그럼, 야. 야, 임마, 북 갖다 내고 싶어. 새끼야, 너 뭐 하냐, 이 새끼야, 북 갖다. 야, 너 못생겼으니까 저로 가야, 너. 너 생기는 못하는 게 치라고 그랬더니, 아, 고마워. 내가 부강문 치라고 갖고 가네. 야, 야, 앉아 들어갖고. 야, 니는 못생겨서 안 된다니까. 아우, 또 하시는 거. 아니, 생긴 차원에 한번 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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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가부. 어이, 가부대. 어이, 가부대. 야, 너 일로 와봐. 가부대 일로 와봐. 야, 너 세 명 중에서 봐봐. 저거 제일 잘생겼다. 봐봐. 요걸 두자, 어, 셋째 근데 봐봐. 어? 너 누가 근데 누치고 싶은 바보야? 아우, 저 하시라고 좀 웃겠다. 어, 얘가 누가? 얘 제일 이쁘지? 제일 이쁘다. 니는 여기 오지 말고 옆에 가라. 어, 옆에 가고, 어, 그리고 니는 니는 북 갔다 니 들어가라. 니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면 우리 엄마들이 니 싫어하는 거 아이가. 봐봐, 얘 갖고 오면 해줘. 얘 갖고. 니는 들어가라. 니 들어가고, 거기 딱 있다가. 딱 이따가 노래 딱 부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딱 하면 이제, 목이 딱 마르다 싶으면 이제 물을 갖다 줘.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어디가? 어디가?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 엄마들, 안동역에서, 그래도 제가 안동역에서니까 안동역에서, 참 이 노래 진짜 많이 부른다. 안동이, 야, 너 그거 잡아냈냐? 그거 지갑이요? 어머, 나는 여기 지갑인데, 그건 저 지갑이냐고. 우리 안동역에서, 그리고, 이 노래 할 때는 같이 따라가고 그래. 그래, 엄마들은 웬만하면 앞에서 다리 벌리고 있지 마. 다리가 물을 지나라고. 다 벌리면 지나라고. 좋아. 어, 물 한 번만, 그래요? 어, 나는 물 필요 없다. 자, 안동역으로 한 번 왔습니다. 제가 포항역에서 안동역까지 갑니다. 준비되십. 차렷! 형님! 자! 안 눌러줘.
내가 하나 약속할게. 일로 와봐라. 조심해, 일로 와봐라. 우리 약속하자. 우리 내일 몇 시부터 해요? 4시부터 해? 어. 내일 4시부터 하는데, 내일은 이 관중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내일 뭐 하냐면, 내일은 여기 자리에서 불쇼합니다. 불쇼. 예? 내일 안 가냐고요? 내일까지 아이가 엄마. 예? 아, 엄마는 개학기 때 못 온다고. 어, 내일 개돈 탄다니까. 아, 내일 개돈 탄다. 엄마, 우리가 밤까지 하니까 그러면 개돈 타고 일로 오셔. 왜냐면은, 에, 내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뭐 하냐면은, 예, 불쇼하는데 남자가 불쇼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불쇼합니다. 촛불, 불쇼나 촛불 가시나야 지자라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일로 와. 예. 근데, 촛불쇼 하는데, 이 여자가 촛불쇼 하는데, 이 초를 갖다가 온몸에 다 촛불을 다 뿌려요. 다 옷을 다 벗고, 위에. 예, 위에 뭐 가르고. 근데, 내리 그거 보면 엄마 진짜 눈물 난대, 엄마. 근데 있잖아. 내리, 4시부터 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딱 5시까지 다 해보고, 사람이 여기 다 차면은 촛불쇼를 해. 그리고 다 안 차면은, 아니, 제 부쇼실 텐데.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어쨌든 간에, 사람, 그래, 관중이 다 찼다 생각하면, 너희 둘 다 부셔, 부셔라. 어쩔 수 없다. 알았지? 알았지? 야,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엄마, 내일 못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많이 잡수고, 알았지? 예, 그리고, 예, 제, 예? 아, 내일 제대로 오신다고요. 몇 시 올랐고? 6시에. 6시에 끝나는데, 6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우리가 2시간 공연을 해. 그래서, 요, 끝나면 이제 저쪽 가서 공연을 하거든? 그치? 예, 그쪽으로 오시면 돼. 그쪽에 뭐 개똥 타고 와. 예? 낮에 온다. 낮에 온다고? 도착하자마자 온다. 아, 그래요? 어, 낮에 온단다. 그래. 어, 큰일 났다. 낮에, 이제, 붉은 대낮에 니 혼자 와서 해라. 그냥, 붉은 치솟다. 그냥. 우리, 예, 조심히 하고, 예, 장구 치면서 사는데, 우리, 예, 혼자 살아요. 가봅니다. 어? 누가? 스님이 좋아하셔? 스님, 스님도 혼자 사신다, 이거. 그리고 스님, 요것도 혼자 살아요, 요것도. 아까 그 못생긴 게 있죠? 그것도 혼자 삽니다. 자, 우리, 예? 누나 혼자 사나? 아, 쟤 혼자 사. 자. 아, 내가 불렀다, 니네 가라, 니네 술 먹다 가라, 니네 필요가 없다. 니네. 자, 그러면, 장관을 가서, 장관 갖고 와. 가서, 예, 장관을 갖고 오고, 우리 북장구장 갔다 한번 치고, 우리, 예, 이슬이, 잠깐 해라잉. 알았지? 예, 이슬이가 잠깐 하고, 내가 한국 대학원 북장 한번 딱 치고, 그죠? 이제 저 뒤 바로 코 이제 이렇게, 야, 오늘 다 똑같이 뒤진 줄 알았다. 어, 엄마, 뭔 노래 해볼까? 뭔 노래 한번 갖고 와. 어, 뭔 노래 해볼까? 엄마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어? 없어? 어. 야야 내 날개가 있어서 찍어라 빵빵 이제 한켜 올려라 야야야 내 고추가 어땠어 아직 신분 안 나오노 한 번 더 갔다 온다 가시네 한번 두 분이라고 자 야야 내 고 디스코 딱 내가 갖고 자 다 같이 야야야 내 고추가 어땠어 내 오늘 제가 한번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저쪽에 끝나고 가면 저기서 스트립션다 스트립션 내가 한번 진짜 봐봐 자 가자 야야 내 고추가 어때서 디스코 나이
야, 북을 한번 치고, 예, 북을 한번 딱 치고, 여기 붙일 때는 나오지 마래. 내일 누가 온다고요? 내일 서른도, 태진아, 김연자, 예, 세 분은 내년에 온답니다. 자, 여보, 내가 왜냐면은, 야, 이번에는 네가 앞에 쳐라. 나 뒤에 할게. 뭐? 알았어. 가자, 연모. 가자. 아, 근데 반 올렸냐? 연모, 가자. 박수를 많이 치네. 근데 꼭 저 동네는 박수를 잘 안 쳐요. 내가 한국하고 이슬아, 내가 한국 대보고 박수 안 치면은 내가 내려간다. 박수 치면은 내가 하는데 박수 안 치면 내려간다. 그지마. 하나 주라. 그지마. 그지마. 네. 습득하겠고 한국하고. 자, 우리 그지마. 노래 알죠? 다 같이 박수와 함께 같이 함께 하시는 노래입니다. 자, 그지마. 자, 내일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이 자리에서 자, 불쇼, 촛불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지마!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있는데 한 개만 걸 한 개만 잠 어디로 찾아와 내 그 집안 불빛 꺼진 내 창가에 슬픔만 표해와 혼자 몰래 울고 가네 그 집안 꽃잎으로 새겨버린 그리운 이름을 보러다가 찾아와 내 그 집안 대답 없는 내 창가에 아픔만 빌려와 눈물 치며 돌아서 내 그 집안 이제 다시 다시는 너를 생각 말아야지 돌아올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인 걸 이제 다시 다시는 울지도 말아야지 어차피 잊어야 할 슬픈 기억인가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그 집안 난 너를 지울 수 없어 그 집안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눈물 속에 서서 박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고맙습니다. 연꼬라라고 목 그냥 전세 내놨나? 연꼬라라고 어? 어우치. 제가 나와야 가서 봐. 그러면 누나 앵콜 나왔으니까 내일도 있으니까 제가 한 곡만 더 해드릴게요. 뭐 해드릴까? 듣고 싶은 노래. 뭔 노래? 했다가 어? 한 사람씩 이야기해라. 한 사람씩 얘기해라 하나 한국의 남자 기쁨 같은 인생 부처 같은 옆에 있네 어. 응? 사진 찍어주려고 사진 찍어 누구랑 찍는데 나랑 찍는다고 그 한국 가야 되는데 어? 내가 이따 걸로 찾아갈게 어. 근데 어딘지 모른대 발 앞에 놨고 알았다 어. 네, 자, 부처 같은 옆에 있네. 부처 같은 옆에 있네. 반 해약 올려갖고, 아유, 어떡하니. 오늘 퀴즈네, 오늘 지랄하고, 다 새벽 10시 나고 지랄하고, 지금은 놀고 지랄, 나는 지랄하고, 이렇게 새벽까지 일하고 오늘 지랄하고. 나는 끝나고 집에 잘난다, 이래. 이제 밤에 지금은 통닭 쳐먹고요, 지랄하고, 난 통닭도 안 주고 차례 경계 갑니다. 부처 같은 옆에 있어요. 아. 생각해라. 그 야채나 보지 마라. 야채도 야 니트 가라. 니 보세요. 니트 가라. 짠짜리
박수. 내 인생 고달프다 돌아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이 살리요. 몇몇 년을 살아가리요. 세상은 가는데 우리만 편안구려. 누구의 행동 나를 보듬고 고마워.
이렇게 나와서 흔드냐? 내가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것 같다. 노래하는 거는 여기서 안 돼요. 여기는 우리 각설이 무대라서요. 노래 저기 로또 가요 클럽에 가면 되는데. 예? 우리 돈 줘도 노래 안 해요. 예, 예. 돈. 아이고, 뭐 전체에서 문서를 갖고 와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뒤에 오빠야. 듣고 싶은 거 있으셔요? 없으면 그냥 내가 정해진 대로 내 맘대로 올까? 미운 사람이 듣고 싶어? 그래, 해줄게, 해줄게. 나는 언니 같은 사람들이 좋아. 왜냐면 같이 즐기는 거 뭔가 있잖아. 같이 나랑 노는 느낌이 나잖아. 나 같은 사람이 뭐야. 그래도 이왕이면은 카페 앞에 있는 사람이 반응을 보여주는 걸 좋아하잖아. 언니가 그래도 저 목소리로 다 미운 사람 한 곡 듣고 싶다. 그 마음만으로도 나는 기분이 좋다네. 미운 사람 준비됐나요? 반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미운 사람 한 곡 해줄게.
나와라 노래하는데 누가 방해 안 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난 세상에 바랄 게 없다. 노래가 좋아서 거지가 되고 이렇게 엿장수가 됐는데 세상에 같이 놀아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몰라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셔? 없는 양반은 그냥 계속 그렇고 있는 양반한테 물었어요. 있어? 없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뭐? 항구의 남자? 그래 언니야. 항구의 남자. 내 웬만하면은 신청하는 노래가 거의 다 나와.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청이야. 항구의 남자 준비됐으면 주세요. 자, 어이구. 여자들 환장이야 지금. 28번째 생일 생각 있으면 와. 지금 27번째까지 있어. 그 정도로 흔들어 선한디야. 왠지 안동역 가라고 여자구나.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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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라고. 언니의 사랑이 눈물 속에
그 역값 아니냐, 역값? 5,000원짜리 역값인데. 두 개면 네 개 달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어, 세상에. 여 아까 나가니까 팔아주던가? 많이 팔아줬어? 안 팔아줬어? 팔았어? 여 팔아줘. 혹시 양심적으로다 내가 깜빡이고 엿을 못 팔아줬다 생각하는 양반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엿을 내가 진짜 팔아줘야 되는데 엿장수가 내 앞에 안 와서 못 팔아줬다. 죽이네. 언니가 어지러운 거 알아. 어디야? 문서 이혼
여기 쉐이블 저거 앉아있으면 해줄게. 움직이지 마라. 가서 우리 저기 노조 위원장님이 그랬어. 모기가 물어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치? 벼룩이 물어도 움직이지 마. 미운 사랑, 미운 사랑이야 사내야 사랑? 아유, 방금 전에 내가 한 거 같은데 또 사랑이야? 사내요? 아니 미운 사랑 방금 전에 했는데 또 사랑이야? 진미령의 미운 사랑이야? 한장하고 나 아까 방금 전에 부른 것 좀 누가 녹음 안 시켜놨나? 그걸 좀 틀어주면 좋을 텐데. 에이, 절단 났네. 다시야? 언니 아까 여 샀어? 머리야? 10,000원 널 줬다고? 절단 났네. 왜 얘를 줬어? 날 주지. 5,000원짜리 두 개 긁어낸 거 보면 전 재산을 준 것 같으니까 또 달라 소리는 할 수가 없고 내가. 그냥 해줄게. 그래야. 소원이지 소원. 그래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었는데 내가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주면 그래 가자 반 올려
디스코 5번 넣고 100 옷이 모르다 남자의 눈물 디스코로 된 거. 남자의 눈물 디스코로 된 거로다 신나게 확 뽑아갖고 안동 역 앞에 안동 역 앞에 그 남자의 눈물 좋지 안동역 이따 연달아서 내가 12시 55분에 연달아서 내가 10번 불러줄게 12시 55분까지 기다려 알았지 안동역 알았지 여기서 안동역까지 걸어가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래서 서울에서 안동역 앞에 내가 되게 부드러운 애인데 내가 이렇게 거칠게 나를 만드는 거 모르겠니 이랴 나 되게 부드러워 나 봐봐 되게 이쁘게 생겼지 이렇게 이쁘고 부드럽게 생긴 우리 같다고 왜 자꾸 거칠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환자 먹었어라도 이쁘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청곡 사랑 참 멜로디 넣고 여자 키 넣어서 장윤정의 사랑 참 멜로디 넣고 여자 키 넣어서 아, 나 왜 자꾸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 겨 나 남자의 눈물 하고 누가 시켰어? 오빠 네 남편 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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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뭐 목포행 이런 건 필요 없나 머리야 또 때
땜 이거 저항조의 땜 그거 아는 각성이 나쁩니다. 해줄게. 오빠는 근데 맨 입으로 시키나? 응? 이 식구가 밥도 한 그릇 갖고 나눠 먹나? 절대인다. 때라는 노래 알아? 있어 조항조의 때라는 노래. 자, 한국의 남자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장구 한번 쳐줄게. 북장구. 자, 때. 조항조의 때. 기와 안녕.